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3년 만에 무트로 나온 세월호를 그야말로 눈물로 맞았습니다. 오늘 육상 이동 현장에는 일반인 희생자 가족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수습자와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를 무트로 올리는 4시간 반 동안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고 눈물을 삼키며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빨리 1분 1초로라도 하루라도 빨리 9명을 다 찾아줘야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40명도 오늘 이곳 목포 신항을 처음 방문해 육상 이송을 지켜봤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 그동안 발걸음을 자제했습니다. 저 안에 타고 있었을 그 아빠가 저 안에 어디 타고 계셨을까 그 생각만 나고 여기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제 그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괜히 저희가 와서 세월호 가족들은 인양을 도와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민들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얼마큼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저희들은 이윤이 있지 않을까. 오늘 목포 신항에는 전국에서 추모객 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루빨리 가족을 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전화 한 번만 안아보고 싶거든요. 전화 내가 따뜻한 밥에서 한 번만 먹여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거든요. TV조선 오선열입니다.